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미국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신용 파괴가 작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금융위가 와요. 그럼 추가적인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임계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런 트리거가 안 터지더라도 뭐 늦어도 한 네,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뵙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사실 또 한 약간 지나긴 했는데 지난 3월에 SBB 사태가 터졌고요. 또 저희 채널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그 사태가 터지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고하신 그런 위기의 그런 징조들이 하나하나 지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SBB 사태가 터지고 그다음에 뭐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뱅크 계속해서 뭔가 불안불안한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연준에서 코멘트한 부분도 있고 또 예금보험공사에서 빨리 막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는 좀 금융 리스크가 잠잠해지지 않았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 그 있었던 일들을 점점 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완벽히 끝났다고 볼 수 있을지 소장님의 견해가 궁금하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저 실버게이트 캐피탈 파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3월 8일에 터졌거든요. 네네. 이제 이게 터진 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이 연달아 파산을 하면서 이제 관심을 끌게 되는데 이 실버게이트 자산이 5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니까 관심권에서 멀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터짐으로 해서 그 뒤에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하고 다른 은행들도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그랬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물밑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죠. 실버게이트 사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저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하면서 이게 이제 물 위로 올라온 거예요.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이.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연준이 시스템 리스크라는 용어를 쓰면서 재빠르게 예금 전액 보장 이걸 발표를 하잖아요. 그 발표가 이제 다른 은행으로 뱅크런이 전염된 것을 차단해 놨어요. 근데 이거는 뱅크런만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이 물 위로 올려는 것을 머리를 때려서 물 밑으로 들어가게 했거든요. 물 밑에서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하나의 어떤 그 트리거 역할을 할 사태가 터지면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물 위로 올라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금융회사, 은행들 이런 것들이 연달아 이렇게 전염돼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임계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사실 약간 좀 그런 방금 말씀하신 파산 이슈가 한 대 몰려 있다가 또 뭐 이렇게 정부에서 나서서 하니까 약간 잠잠해졌다가 하지만 이것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에 또 당장 무엇인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그럼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세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자본들을 미국이 이탈해요. 그러면 미국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파괴 원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작동을 시킬 거예요. 반면에 이제 금리를 올리잖아요. 올리면 지금 국채 가격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고 그래요. 그 MBS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이 두 개는 국채든 MBS든 이것은 그 은행들의 현금 보유 비율로도 간주해주고 또한 자기 자본 비율로도 간주해져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회사들이 이걸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떨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자기 자본 비율 더 추가로 축적해야 돼요. 현금 비율도 추가로 축적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출이나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워져요. 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 경영수지 전반이 악화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보유하고 있는 국채나 MBS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 경영 수준은 당연히 악화되죠. 그러면 어느 은행인가 경영 수준이 크게 악화된 은행에서 파산하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이게 빠지면 또 다시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무리로 끌어올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 상황에서 미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시차를 두고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금융위기를 먼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베이비 스텝이라도 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연준 위원들, 뭐 특히나 뭐 제임스 블러드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그 위원 같은 경우에도 한 5.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그 이면에는 방금 말씀하신 미국에 직면한 그 사면 초과적인 상황. 그 부분이 확실히 좀. 아, 그럼요, 그럼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또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올리는 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연준이 어떤 금리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세계 경제, 우리 경제도 어디로 갈지를 가늠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연준이 소비자 물가가 문제였다면 그 3월 8일부터서 그 3월 23일 날 기준금리 올리기 직전까지 3월 20일까지 그 연준 그 밸런스 시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3,910억 달러의 통화를 추가로 공급했어요. 그러면서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건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면서 통화는 증발시켰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통화량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까? 아니면 금리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칩니까? 당연히 통화량이 물가에 직격탄을 쏴요. 그렇다면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초래할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었다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을 제대로 해명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사실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0년도에 GDP의 2.9%였는데 이것도 꽤 큰 규모예요. 근데 2021년도에는 이게 3.6%로 급증을 해요. 그리고 지난해 2022년도에는 이게 1000억 달러가 더 증가를 해요. 그래서 GDP 3.7%가 됐어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만큼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 유출된 것이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져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국제 금융 자본들, 미국에 투자된 것들, 이것은 환차선을 보여요. 그럼 미국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신용 파괴가 작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금융위기가 와요.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던 거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적은 없잖아요. 통화는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미국 경제,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가늠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니면서 자꾸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그래도 SVB 사태가 터져가지고 좀 그나마 소장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상수지 적자 때문이다. 그걸 알아야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디로 갈지도 그 가늠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미래형으로 했잖아요. 이 책이 지금 탈구한 게 제가 지난해 10월 달인데 이제 발간된 건 1월 달이고 그 얘기를 제가 미래형으로 해놨으니까 다른 어떤 논리도 그 미래형 예측에 대해서는 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미래형이 사실은 그게 진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연준이 금리를 진짜 올리는 이유, 그게 이제 인플레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경상수지 적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금리를 내리거나 하면은 오히려 금융위기가 빨리 올 수 있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고, 또 하나 리스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이 공실이 상당히 심각하다.
뭐 맨하튼 빌딩 같은 경우에도 공실이고 뭐 서브프라임을 넘는 부동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공실도 생겼죠. 그뿐만 아니라 가격도 지금 급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거용 주택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잔뜩 거품이 껴있지만 주거용 주택도 지금 거품이 꽤 심각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선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쌍방 상호작용을 해요. 상승작용을.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주거용 주택에도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 연쇄적으로. 네. 네. 그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먼저 저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아, 이거 갑자기 이게 주거용 주택에서 문제 생겨서 상업용 주택 문제로 전념이 되지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먼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그거는 또 이제 CMBS라 그러거든요. Commercial Mortgage Based Security라는데 CMBS도 이게 그 미국 법률에 따라서 이게 현금 보유 비율, 자기자본 보유 비율에 그걸 간주를 해줘요. 근데 그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 비율 높여야 돼요. 어? 법률이 요구하는 것대로 올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현금 보유비율도 일정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금 인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도 올려야 돼. 그럼 추가적인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커졌다. 그건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자칫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공실률이 이제 줄어드는 수도 있거든요. 가격이 내리면서도 줄어드는 수가 있어요. 내렸으니까 나 들어가서 입점해서 뭐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 경우에는 또 판단이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각적으로 봐야 돼요. 공실률, 상업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공실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그 금융기관이 보유한 방금 말씀하신 그 파생상품인지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뭔가 가치가 떨어지면은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은 또 긴축을 또 은행들이 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또 시중에는 시가 마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자산 시장에 아니 그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그러면은 일단은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경상수지 적자를 최대한 좀 방어를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엄발의 오줌 누기 같은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그 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약간 좀 경기 침체, 경착륙, 위기 이런 것들은 한 어느 정도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그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꼭 트리거가 하나 터져요. 근데 이 트리거는 아주 돌발적이에요. 그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터질지를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돌발적으로 터지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진행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지금 3개월 후에 터질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터질 수도 있는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런 트리거가 안 터지더라도 뭐 늦어도 한 9개월 정도 후에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진행할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다우지수는 심리적인 저지선인 3만을 하향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평온한 그런 뭐 약간 그 미국의 빅스 지수라고 있죠. 그것도 지금 역대 최저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약간 좀 경각심을 갖고 좀 투자자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